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다육이가 이게 송축입니다. 근데 송축 이 목대를 보시면 정말 두껍고 단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또 꽃송이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꺼운 목대를 한번 제가 커팅을 해서 이 목대에서 새로운 자구들이 얼마나 열리나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이 송축은 또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축을 해서 커팅을 해서 이 봉오리는 여기에다가 따로 심고 이 목대에서 올라오는 자구들이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보려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해보기 전에요. 제가 이거 퍼플 드림, 나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 목대가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긴 목대들을 제가 다 커팅했습니다. 그래서 커팅해서 좀 이렇게 목대가 싱싱하지 않은 거는 내가 버리고요. 다시 싱싱한 것들로만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목이나 마찬가지죠. 봉오리는 적심을 하고요. 또 나무 목대라 그러죠. 목대에는 적심을 합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심도 하고 삽목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란 퍼플 드림 다육이들이 한 자리에 다 이렇게 제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대를 보고 싶었는데 목대가 중간중간에 목대가 좀안 좋아졌어요. 물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대들을 제거하고, 요렇게, 목대를 커팅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자구들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장 튼실한 목대가 요 목대거든요. 요 목대가 가장 튼실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제가 다 커팅해서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얼마나 커지는지 좀 두고 보려고 이렇게 과감하게 퍼플 드림을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 송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송축이 보면은 목대가 너무 튼실해가지고요. 이 다육이 톱은, 화분이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큰 데다가 옮겨서 심으려고 생각하다가 한번 저도 요 목대에서 자구가 얼만큼 나오는지 또 송축이 국민 다육이라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제가 큰 화분에다 옮겨 심지 않았습니다. 요것은 전지 가위입니다. 이런 가지들을 가감 없이 자를 수 있는 전지 가위고요. 제가 여기는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지 가위로 요 목대 부분만 제가 커팅을 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목대 부분만 커팅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목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구가 나올지 여러분들하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요 목대는 여기로 옮겨 심을 거예요. 지금 목대가 지금 말라 있는 상태고요. 이
봉오리도, 송축 봉오리도 입장들이 조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줬을 때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것보다 좀 말라 있을 때 커팅을 해서 하루 이틀 놔둔 다음에 물을 그때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장마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장마철이라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대에서 물을 수도 있고요. 이 목대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 밑에 부분까지 세균이 침투해서 이게 무릎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육이 전용 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육이 전용 토를 제가 담고 있습니다. 아, 봉오리가 참 잘 자라줬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어머나 다육이 흙에서 요런 게 다 나오네요. 이것도 밑에 부분 이런 입장 겉입장 이런 겉입장도 띄어서 입꼬지를 하면 되는데 아 지금 입꼬지 해놓은 게 저한테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입꼬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롯이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튼튼해가지고요. 입꼬지에도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느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물꼬지를 먼저 한 다음에 물꼬지에서 실뿌리가 나오면 그때 이렇게 적심을 해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목대가 튼실하기 때문에 튼실한 목대를 굳이 물꼬지 먼저 해서 실뿌리를 빨리 나오게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몸이 아프거나 이 다육이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낙 목대가 튼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실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육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베란다 문을. 그래서 잡음이 많이 들릴 거예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심하는 거는 워낙 쉽죠. 뭐 목대에서 커팅해서 그 봉오리를 그대로 심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 정도에 한번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뿌리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목대에서는 금방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근데 속 안에 숨겨져 있는 봉오리들은 어느 정도의 실뿌리가 나왔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분갈이를 해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할 거고요. 요거는 뭐 육안으로 나타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목대가 워낙 튼실해서 자구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또 제가 잘못한 거 아닌지 하는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가감이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이렇게 가감이 목대를 커팅해서 새로운 자구를 보고 싶어하는 욕심을 냈던 게 요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이게 아메치스잖아요. 이게 아메치스인데요. 이렇게 튼튼한 목대를 커팅하고
그 커팅은 아메치스는 다른 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지금 자구가 주렁주렁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구에서도요, 약간의 목대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커팅을 하면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 목대는 더 튼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대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입장들은요, 제가 입꼬지를 하려고 한 3, 4개가 남았었는데 그거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입꼬지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입꼬지보다는 먼저 목대에서 올라오는 아메치스가 더 튼실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꼬지에서는 지금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한참 됐잖아요.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의엽 변경에서도 이렇게 목대 부분에서 지금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보다도 송충 목대가 훨씬 두껍고 튼실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사자마자 이틀 있다가 이렇게 목대를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자람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 나머지 이렇게 적심을 해놨거든요. 목대 잘라서 천우엽 변경은 다른 곳에 아메치스와 함께 제가 적심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잘 살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 목대가 튼실하면은 요렇게 잘 자구들이 올라오는구나. 아, 너무 신기해서 이 송축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송축도 아메치스랑 저기 천우엽 변경처럼 잘 올라와야 할 텐데 아 걱정스럽습니다. 잘 올라오겠죠, 뭐 그쵸? 그리고 퍼플 드림도 이렇게 적심과 삽목을 같이 한 화분에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가을 정도 되면은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뿌리가 안 좋아서 제가 분갈이를 해주면서 뿌리도 제거하고 실뿌리만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튼튼한 모습을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혹시나 목대가 약간 가운데 지점들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발견돼서 제가 다시 또 제거하고 요렇게 키 작은 퍼플 드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더라도 퍼플 드림이 풍성해지면은 또 다른 다육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대들이 휑휑하지요. 여기에서 이제 자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아메치스하고 천우엽 변경에서 이렇게 예쁜 아가들이 나온다는 사실이 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묵은둥이로 굵은 목대를 커팅해서 작은 아가들의 자구를 다시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삽목 내지는 적심이라고 하지요. 적심이나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이거는 지금 적심이고요. 왜 그러냐면 입장이 있으니까요.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팅한 것은 적심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예 삽목입니다. 목대를 커팅했기 때문에요. 요것도 완전히 삽목입니다. 위에 있는 목대를
목대에 있는 입장을 완전히 제거하고 목대에 입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삽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삽목이나 적심한 굵은 묵은둥이 목대에서 새로운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음이 많이 들리지요? 아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할수 있는 실험적인 다육이들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